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? 중학교 3년 과정 가운데 한 학기 동안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재능과 꿈을 키워주는 제도인데요. 이번 학기부터 광주에서도 세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이 시작됐습니다.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. 짬씨 선생님이 나눠줬죠? 이 학기가 시작된 중학교 1학년 교실. 학생들이 주어진 상품을 사고 팔면서 이득을 얼마나 남겼는지 서로 비교합니다. 다른 애들 보니까 제 저울 카드가 있는 것 같아서 애들이 다 필요할 것 같아서 제일 비싸게. 가장 희귀한 카드를 비싸게 팔았다. 창업과 진로를 탐구하는 이 수업은 이번 학기부터 시작된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입니다. 이 밖에도 학생들은 요리와 패션 디자인 등 다양한 진로 탐색 과목과 동아리를 선택해 이번 학기 동안 체험 위주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. 대신 한 학기 동안 필기 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반 교과 수업도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 활동과 토론 등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우리 자유학기제 기간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를 좀 더 깊게 해서 본인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이 학교를 비롯해 광주에서 세 곳, 전국적으로 42개 중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선정돼 시범 운영을 시작했습니다. 내년엔 전국적으로 40개 학교가 자유학기제 연구학교로 추가 운영되고 오는 2016년엔 전체 중학교로 확대됩니다. 꿈과 길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기 성찰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자는데 일각에서는 자유학기제 운영이 고입과 대입 경쟁에서 상대적인 불이익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합니다. 또 다양한 진로 체험을 위한 재정 지원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협조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구축될지도 자유학기제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.